안녕하세요. 무엇에 쓰는 물건인 고의 님빠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옷 만들기에 꼭 필요한 도구 이거예요. 조기라고 하죠. 예? 이 조기 아니에요. 이 조기 아니고 조기를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해봐도 왜 조기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기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 조기하면 자석조기만 있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자, 지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조기. 자, 스티치를 때릴 때 미싱에다가 장착해서 스티치를 때릴 수 있는 애도 조기라고 해요. 자, 미싱에다 고정해서 얘를 쓸 수 있는 조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자석 조기도 있지요. 지금 영상에서 잘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없어서는 안 될 이 조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쭉 저도 이 조기, 저 조기, 저 조기, 이 조기를 다 사용을 해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 지금 조기에 끝판왕을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쓸데없는 잡소리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자석 조기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정을 한 다음에 간격을 맞춰서 이렇게 눌러주는 조기가 있어요. 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두 개를 합쳐주질 않을까. 제 생각을 읽고 만들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석 조기예요. 자석 조기인데 스프링 자석 조기예요. 스프링으로 눌러주는 조기예요. 지금부터 이 자석 스프링 조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니빠 그냥 이렇게 눌러만 주는 건데 뭐가 얘가 어디에 그렇게 편한데, 제가 그 굉장히 편한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자석 조기는 밑단을 할 때 딱 위에서 눌러주면서 쫙 받기 때문에 꼬임이 적어요. 꼬임이 안 생겨요. 위에서 눌러주는 조기의 힘으로 인해서 바닥을 딱 눌러주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띠라든지 이런 거 박을 때도 움직이지 않도록 꽉 눌러주면서 박기 때문에 띠를 박을 때도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진짜 이 조기에 꿀팁을 알아냈어요. 이 조기를 사용할 때 꿀팁. 지금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소매를 달거나 이럴 때 나도 모르게 밑에 부분이 찝히는 현상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간혹. 초보자분들은 더 심하죠. 위에 부분만 보고 박다 보니까 밑에 부분이 찝혔어요. 와우! 이 조기를 사용해 보세요. 이 조기가 위에서만 누르는 걸로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가운데다 넣고 이 끝부분을 가운데다 넣고 미싱을 위아래로 박았더니 밑에 부분이 쫙 펴지면서 가다 보니 찝히는 현상이 안 생겼어요. 그런 용도로만 써도 여러분들 이 조기 값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조기예요. 제가 웬만하면 이 조기에 대해서 굳이 그냥 나만 알고 쓰면 될 것 같아서 안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석 조기라든지 뭐 이런 스프링 조기도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이 조기를 설명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우. 그냥 눌러서 밑단 박을 때는 제가 그냥 편하구나 이 정도였는데, 이 조기를 원단과 원단 사이에다 요 끝부분을 넣고 박으니까 와우. 이 초보자들한테 꼭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석 스프링 조기,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자석 스프링 조기. 자, 이 자석 스프링 조기를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초보자라면 무조건 써보시기 바래요. 간격을 맞출 때, 스티치를 때릴 때, 위에서 눌러주면서 밑단을 박을 때, 그리고 내가 소매나 이런 부분을 박다 보면은 나중에 박고 나면 뒷부분에 한쪽 부분에 위에 부분은 찝히지 않는데 밑에 부분이 찝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꼭 써서 제가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용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림빠! 짱!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는 스프링 조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저 림빠는 독특한 물건을 가지고 아니면은 진짜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